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벌써부터 문의가 폭주할 게 예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스펙 정말 좋고요. 금액대 정말 환상적이면서 누구나 찾으시는 그런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를 대표하는 기한급 세단 바로 7시리즈 차량입니다. 정말 스펙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만족시킬 만한 최고의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3,75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6년 12월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가 단 7만 1000km입니다. 정말 짧게 주행했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 7시리즈, 그 중에서도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740Li X드라이브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솔린의 정숙함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외관 컨디션, 이 금액이 만날 수 있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최강의 스펙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바로 7시리즈 중에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740Li입니다. 네, 7시리즈의 6기통 이 실키6 엔진, 정말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정말 잔고장 없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엔진이기 때문에 더 대단한 엔진으로도 소문난 엔진이거든요. 일단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M스포츠가 들어가는 블랙은 카본 블랙이라 약간 푸른색이 돕니다. 근데 이 차량은 BMW 7시리즈 또 블랙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컨디션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확실히 네, 이 차량이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전면부 쪽으로 전방 카메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에 전방 감지 센서 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릴이 막혀 있죠. 그릴 자체도 액티브 그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열과 함께 이 그릴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런 기능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래쪽엔 또 레이더가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딱 봤을 때 범상치 않죠. 일반적인 LED 라이트랑 또 다른 이 차량은 레이저 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넓게 그리고 훨씬 더 길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컨디션도 너무 깔끔하죠. 본넷 쪽도 지금 기스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휠 컨디션도 지금 거의 주차 기스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심지어 타이어까지 한 80% 남아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일단 디자인으로 뚫어놓은 게 아니고 진짜로 뚫려 있어요. 바퀴 뒤에 생기는 와류 그리고 브레이크의 열들을 빨리 빼낼 수 있게 디자인적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쪽부터 이어져 있는 이 네. 이 크롬 라인이 차를 한층 더 길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량은 롱바디 차량답게 확실히 길어요. 정말 긴 5m를 훌쩍 넘기는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세단 그 중에서도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탈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부분으로 보셨을 때 일단 이런 대형 세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거든요. 4짝 다 작동해봤는데 완벽하게 작동하는 고스트 클로징 도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도어뿐만 아니고 뒷도어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은 제가 미리 확인 다 했어요. 모두 다 작동 완벽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스크래치 거의 없는 모습에 뒷타이어까지도 네, 뒷타이어는 한 70% 정도 남아있거든요.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충분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리고 뒤로 보시면 후면부 쪽도 확실히 기암급 세단다운 그런 간결하면서도 뭔가 묵직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크롬 라인들도 이쪽 위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더 넓어 보이는 수평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모습,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같은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렁크 안쪽으로 보셔도 지금 옆으로 안쪽으로도 충분히 골프백 들어갈 만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에어 필터도 이렇게 두 개 정도 네, 미리 구비해 놓은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 하나로 또 부드럽게 잘 닫히는 트렁크 컨디션. 거기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4륜구동까지 X드라이브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륜구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흠잡을 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고요. 블랙 색상이 원래 문콕이나 기스가 나면 더 티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는 또 이 BMW가 구사하는 모든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옵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뭔가 벌써 제가 얘기하는데도 이 안에서 소리가 울리지가 않아요.
정말 뭔가 두꺼운 문자, 그리고 정말 방음도 제대로 돼 있는 모습을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랑 시동 걸어볼 건데 저희가 아까 주행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730LD와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의 정말 완벽한 고급 차량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가솔린의 참 매력인 것 같아요. 또 6기통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차량 옵션 설명드리기 전에 실내 컨디션부터 보시면은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네,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은은하게 실내를 감싸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시트부터 보여드리면 시트도 이렇게 퀄팅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멋있죠. 확실히 네, 지금 고급차다운, 그냥 7시리즈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또 오디오도 하만 카톤 오디오 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짜 약간 예열이 살짝 지금 1분도 안 됐거든요.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너무나도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위쪽엔 당연히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썬루프도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지금 앞쪽뿐만 아니고 이쪽까지 이렇게 버튼 하나로 열 수 있는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중각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게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까지 단말기까지 붙어있는 일체형의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중앙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요 부분 G바디에 이제 패밀리 룩으로서 정말 많이 익숙해졌죠? 네, 당연히 터치 기능도 가능한 모습 볼 수 있는 이런 순정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후방 카메라. 근데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모습 뿐만 아니고 지금 옆쪽에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 쪽을 보시면은 핸들이 돌리는 거에 따라서 네,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요 부분도 확실히 네, BMW의 기한급 세단답게 그런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세이프티 기능, BMW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네, 이 안쪽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여기에서 밝기도 지금 최대한 올리면은, 와, 실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 하나로 실내 느낌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퀵 메뉴 버튼들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에 그 아래로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거든요. 운전석과 조수석 다른 온도뿐만 아니고 송풍 세기까지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3단으로 당연히 들어가면서 통풍 시트까지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BMW 7 시리즈부터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네, 퍼퓸 이오나이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 기능과 함께 방향제 기능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옵션 쪽으로 그냥 꽉 차있는 7시리즈 때문에 정말 최강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기어노브 옆쪽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뷰 버튼, 파킹 어시드 버튼,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아이드러버 조거 기능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네, 핸들로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볼륨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또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뿐만 아니고 핸들 모양이 들어가 있죠.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넘어서서 이 핸들을 조절해주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계기판으로 보시면은 71,984km입니다. 정말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컨디션 지금 최강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기능들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있어요. 정말 7시리즈답게 그냥 정말 지판차가 굴러다녔던 차량이잖아요. 그만큼 정말 완벽한 옵션들로 꽉 차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또 앞자리만큼 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요 공간에 제가 타도 되나 싶을 정도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누워서 가셔도 돼요. 뒷자리도 정말 화려한 모습에 네, 위쪽에서도 보랏빛이 딱 보입니다. 와,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BMW도 제대로 설계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뒤에 눈에 보이시는 옵션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모니터일 거예요.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뒤쪽으로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서로 개별적으로 다 조절이 가능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시트 보이시죠? 지금 앞쪽으로 제 옆쪽보다 지금 한 10cm 정도 빠져 있거든요. 당연히 뒤쪽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리클라이밍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체형에 맞춰서 내가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편했던 자세 있잖아요.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이 도어 쪽으로 보시면 뒷자리도 네,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마사지 기능도 뒷자리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원터치로 조절할 수 있는 정말 릴렉스 모드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보시면은 제일 또 큰 옵션 중에 하나죠. 바로 이 태블릿. 네, 이 삼성 태블릿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직접 터치가 아닌 이 부분으로 해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기술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네,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뒷자리로 보시면 뒷자리도 독립식의 프로토 에어컨뿐만 아니고 열선 시트와 뒷자리에도 통풍 시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태블릿으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주행거리 때, 이 금액대, 이 차량 놓치시면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바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실키6 직렬 6기통의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고 정말 부드럽거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말이 필요 없는 컨디션과 엔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라이트 투명도도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뭔가 뿌연 느낌 전혀 없이 진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게요. 2016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7만 1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 바로 BMW의 기앙크 세단 7시리즈 740Li X드라이브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주행거리까지 완벽한데 이 차량은 금액 들으시면 더 완벽하실 거예요.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3,750만원입니다. 동급 없어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차량의 주인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대표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에 접촉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도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계속해서 찍어 나갈 거고요.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그리고 더 이렇게 완벽한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